제주 누들로드 세 번째 장소 최남단 모슬포로 향합니다. 이건 남쪽이네요. 모슬포항을 돌고 돌아 도착한 이곳. 와, 요즘 국수집이 진짜 고급스러워. 여기도 카페 같은데. 와. 요즘 국수집이 진짜 흑돼지 고기국수, 흑돼지 고기 비빔국수, 이디 불국수, 해물 불국수, 한라봉 해국수, 문어 숙회 비빔국수. 불국수 당기는데 불국수. 해물 불국수를 많이들 찾으세요. 해물 불국수요? 네네네. 아, 진짜 불맛을 내네요. 맛있게 매운맛을 찾으시는 분들 눈 크게 뜨세요. 한국인의 입맛에 최적화된 해물 불국수입니다. 불맛을 입힌 해산물에 쫄깃쫄깃 생면을 넣어 팔팔 끓여주면 완성! 얼얼하고 화끈한 입맛은 새콤달콤 회국수로 달래세요. 제주산 방어회와 고추장 양념, 여기에 한라봉 소스까지 더하면 한라봉 회국수도 완성입니다. 저것도 갖고 왔겠죠? 저는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어, 양이 진짜 많아요, 이거. 이거 소스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주면 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모슬포다 보니까 관광객분들도 많이 찾아주시는데 제주도 오셔가지고 야박하지 않게 푸짐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인심이죠. 오징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요. 막 땀도 나고 막 머리가 막 쭈뼛쭈뼛하는 느낌인데요? 네. 소스에 요거는 이제 한라봉 껍질을 청을 만들었습니다. 제철 제주산 방어부터 한라봉청 소스까지. 제주의 제주를 위한 제주의 면 요리.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의 맛입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한 그릇 뚝딱은 기본. 오늘 송현희 씨 미간이 쉴 틈이 없네요. 좀 더 배지근한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자매품 흑돼지 불국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